4800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4800개만 만들어진 한정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미니카샵에서 이제 신상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짜잔. 네, 이번에 그릴라이트에서 새롭게 들어오게 된 새로운 경찰차 시리즈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경찰차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아메리칸 디오라마 시리즈 폴리스 라인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 어떤 피규어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만나게 될지 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그러면 미니카샵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경찰차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폴리스 라인 1, 2 피규어 시리즈까지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미국 감성의 핫펄스트 시리즈 중에서 다양한 이렇게 예쁜 차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페셜한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크릿 서비스 폴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특별한 경찰차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NCIS 해서 새로운 수사 시리즈인 것 같고요. 할리우드라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NCIS에서 등장한 뉴올리언스 주의 경찰차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2006년도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보는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2006년도형 금형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는 아니지만 도색으로 예쁘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 옆에 부분에 바퀴 휠 표현도 예쁘게 해준 부분이죠. 그다음에 위에 부분에 경광등 표현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뉴올리언스 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 부분에 아마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엔진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엔진룸 표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NDPD라고 해서 뉴올리언스 디파트먼트 폴리스 디파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별 모양의 이제 특이하게 별 모양의 이런 데칼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판 부분은 전체가 다 그릴라이트는 풀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좋은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아메리칸 디오라마에서 이렇게 출시하게 된 폴리스 라인 시리즈 1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4,800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 보시게 되면 범인 체포하는 장면에서 경찰관 두 명이 권총으로 이제 지원 사격하는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경찰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장면을 이제 재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4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린라이트 제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산 여러분 개봉했고요. 여기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 사진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는지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대로 한번 제가 배치를 해봤는데요. 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그린라이트 특유의 감성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분이고 경찰차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디오라마 이 피규어를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없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너무 잘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이 전부 다이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이게 벗겨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레진 프린터, 3D 프린터로 만들게 된 피규어들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되면 이런 식으로 범인 은행 강도를 이제 체포한 듯한 이런 장면들 그리고 권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익살스럽고 또 굉장히 또 표현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 옆에 부분에 이 펜스도 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전부터 미니카 TV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피규어들은 밑에 부분에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예쁘게 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만나보게 될 제품도 폴리스 라인 2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버전인데요. 이 역시도 4,800개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4,800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4,800개만 만들어진 한정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폴리스 라인 1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찰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이전에 시리즈 1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성기를 들고 있는 확성기를 들어서 안내방송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있는 피규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차 같은데 이렇게 살짝 숨어서 이제 권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찰관의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경찰견. 경찰견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세퍼드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제품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늠름하면서도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경찰견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총을 아래로 이제 겨누는 듯한 그런 경찰관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스 라인 펜스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권총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미국 경찰들 많이 들고 다니는 손전등, 손전등을 들고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와, 여기 작은 부분에 이런 수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게 될 대통령 경호 차량들, 경호 경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들은 세단 형태로 되어 있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시크릿 서비스 폴리스 해가지고 비밀 경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약간 좀 미국 경찰차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기 있는 차종들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 데칼이, 이 시리즈가 여러 데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칼에 되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2010년도 다치 차저 펄스트 버전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 인기 있는 다치 펄스트. 진짜 이 다치 차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형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엔진룸이 오픈이 되고 위에 부분도 경광등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시크릿 서비스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데칼로 경찰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드 토러스. 예, 여러분들 포드 토러스라고 알고 있는 2015년도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린라이트 제품이고요. 사실 이 금형이 뉴욕 경찰 세트에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옛날에 나온 제품이라서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웠던 금형인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포드 토러스,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라고도 하는데, 민간 용어는 이제 포드 토러스죠. 토러스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돌아다닌 차종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친숙한 그런 경찰차의 모습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2021년도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 그리고 2018년도 다치 듀랑고의 경찰차 버전으로 해서 워싱턴 DC 비밀경찰 버전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2021년도 버전의 포드 익스플로어, 즉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의 모습이고요. SUV 형태의 미국에서 가장 또 경찰차로 많이 쓰고 있는 차종이기도 한데, 사실 2021년도 버전보다도 그 이전 버전 2018년도랑 2016년도 버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휠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합판 부분 풀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클리어 퍼츠로 그리고 예쁘게 표현해준 부분이고, 핸다 부분에 포드 로고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앞쪽 부분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충실하게 해준 부분이고, 위에 부분에 경광등 표현도 예쁘게 해준 부분입니다. 가운데 보시게 되면 성적이라든지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치 듀랑고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비밀경찰 차 시리즈로 나오게 된 제품이라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물론이고, 옆쪽 부분에 폴리스의 데칼 라인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오늘 리뷰한 경찰차들을 가지고 아까 아메리칸 디오라마 시리즈들과 함께 엮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상황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오랜만에 미니카 샵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경찰차 시리즈와 그리고 경찰 피규어 시리즈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